국내 소리공학 전문가를 찾아봤어요. 네, 전문가와 함께 이 소리를 분석해 봤습니다. 그래서 준비했다. 음성을 비교 분석하라. 숭실대학교 김영진 교수. 시청자들에게 너무나 친숙한 인물입니다. 진정성을 나타내는 이 측정을 했을 때 한 75% 정도밖에는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이. 목소리 연도가 50% 이상 증가했고요. 자신감도 60% 소리 박사. 소리 분석의 달인. 할머니? 찾았다. 그런데 전문가들의 평가는 좀 뜻밖이었습니다. 국정농단 사태 당시 정유라 같다며 인터넷에 올라온 한 영상. 대통령 측이 뭐가 힘들어? 대통령 측이 뭐가 힘들어? 자리가 무거워? 무겁긴 뭐가 무거워? 배명진 교수가 이 여성과 정유라의 음성을 분석했습니다. 87%에서 92%로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. 90%가 넘으면 본인이라고 이렇게 단언을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이렇게 85%에서 90% 사이 놓여 있다 그러면은 적어도 형제 자매일 확률은 대단히 높다는 거죠. 그건요. 그 해프닝은 끝났는데 정유라 씨랑은 전혀 저 얼굴 자체도 정유라 씨랑은 완전 틀리거든요. 그래서 그게 이제 왜 매스컴에 어떤 언론에 나갔는지 이해가 안 되겠어요. 저도 솔직히. 전문가들을 놀라게 한 또 다른 사건. 최순실 씨가 지침을 내리는 그 제가 전화 녹음 내용을 확보를 했습니다. 큰일 났네. 그러니까 고아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이게 완전히 그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이거를 그 저기 이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로 몰아야 되고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로 몰아야 되고. 그런데 다음 날 배명진 교수는 언론사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냅니다. 녹취록이 틀렸다는 겁니다. KBS가 이를 보도했습니다. 처음 공개된 녹취록은 실제 최 씨의 말을 제대로 옮긴 게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. 배 교수가 정리한 녹취록에 따라 다시 들어봅니다. 걔네들이 이게 완전히 그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이거를 그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로 몰아야 되고. 사실 수준에서 판단하면 사실은 이런 주장에는 굉장히 무리가 많다는 것을 굳이 전문가적 소양이나 아니면 전문가적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러나 여러 언론이 배명진 교수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했습니다.